탑까지.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요 방향에 요 차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겠고, 이렇게 돌면 일로 가겠고,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이 포지션으로 잘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 멈추고 얘를 센터를 두고 마지막까지 들으면 이렇게 탑까지 갈 수 있어요. 예. 그쵸? 그런 거잖아. 거리 갔잖아. 다시 거리 갔지. 자, 경로.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. 같은 거리, 그리고 센터 두고 거리 갖게 하고 내려. 오케이? 그리고 거리 갖게 하고 들어. 그럼 이거지? 됐어요. 시계했고. 첫째, 셋업. 그 다음, 원, 반지름. 세 번째, 스윙 경로예요. 이게 첫 번째 셋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지. 예? 안 되고, 두 번째, 이 원이 안 만들어져 길고 작고 하면 안 되겠지. 그러면 이 두 가지로 해놔고, 이 세 번째, 스윙 경로는 이 스윙 면을 맞춰서 옆방향으로 든두고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로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라이 사이드 스윙을 익히는데 커다란 이 골격은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게 됩니다. 요걸 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파야 돼요. 그래서 이 셋업, 반지름, 그리고 스윙 경로, 그거를 세 편을 반복해서 시청해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Y 사이드 스윙 기초 배우기 3편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시간에는 쉐입, 이 센터 찾기,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센터를 기준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반지름을 만들어서 원을 먼저 설정하기. 자, 이 원은 그 다음에 클럽에 가는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랬죠? 이번 시간에는 클럽이 다니는 경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. 자,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이 노인면이 있어요, 이렇게. 이 노인면대로 클럽에 들어서 올라가서 다시 이 노인면으로 이렇게 놓여있는 면으로 접근한다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첫 번째, 두 번째, 공부를 잘 하시고 지금 동작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실 거고, 첫째 동작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, 아, 이게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. 먼저 센터를 만들고 센터에서 이런 반지름을 만들거나 반지름, 손목을 막 돌리거나, 보세요. 거기서 난 이 반지름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옆으로 돌렸어요. 옆으로 뺐어요. 보세요. 제 팔을 보세요. 자, 자, 이거는 무슨 행위냐면 지금 봐. 자. 이렇게 있어. 그럼 나는 이 센터하고의 손하고의 거리가 있어. 헤드와의 거리가 있어.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. 그럼 이 거리가 바뀐 거야. 그렇죠? 얘는 가까워지잖아. 얘는 멀어지고. 손은 몸에서 멀어지고 얘는 가까워진 거잖아. 그렇죠?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. 반지름이라는 건 그냥 다 이 손과 몸과 손과의 거리, 몸과 헤드와의 거리 같아. 자, 그런 걸 그걸 의미해서 숙여있는 상태에서 쉐입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옆으로 둔 거야. 그러면 이 기준이 돌지 않고 이 핸즈라인에서 이렇게 있게 돼. 얘가 여기 있어. 핸즈라인이 여기야. 이거를 백스윙 한 다음에, 예? 여기서 오른손으로 클럽을 띄워보세요. 팔이 여기 있으면 안 돼. 팔이 여기 있어야 돼. 왜? 아까 여기 있어야 돼. 그쵸? 이렇게 있어. 이렇게 있어. 자, 그럼 클럽 이번에는 이 위치를 가져가 보세요. 아까 여기 팔이 있던 위치, 이렇게 있어. 그리고 팔을 잡아봐. 그리고 정면을 바라봐. 어우, 궁지가 안 보여. 어우, 궁지가 안에 있는 느낌이네. 이건 잘 보여. 이거 옆방향 같아. 이거 옆방향을 뺀 것 같아. 그거 아니라 숙여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. 나 최초에 이제 테이크백 경로가 이렇게 나갔어. 그래서 이 핸즈라인에서 이렇게 클럽이 지면하고 수평이고 타겟하고 평행인 상태에서 토우는 하늘을 바라보고 정면에서 봤을 때 손은 요 반지름 유지하면 손이 길어지지 않겠지. 손이 간 게 아니라 클럽 헤드가 온 거야, 이렇게. 자, 이렇게 왔을 때, 이 지면하고 수평이고, 이때까지 이 클럽이 요 샤프트가 지면하고 수평 지점까지 왔을 때 왼쪽 몸은 내려가지 않게 보여야 돼요. 자, 이 흠은 우리 몸이 서 있으면은 플랫해. 근데 숙여있기 때문에 이 흠에는 왼쪽이 낮아지게 보여요.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숙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틸트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출발해도 보세요. 우리가 몸을 숙여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올라가게 보이지만 이렇게 들린 느낌은 전혀 아닌 거지. 이건 요 지점까지 수평 지점까지
샤프트가 왔을 때 왼쪽 어깨가 왼벽에 그대로 위치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. 그거랑 그리고 손목에 그냥 돌려뒀다는 느낌이 없겠죠, 그렇죠? 네.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서 그 후에는 요 과정을 거쳐서 그냥 올려보세요. 탑까지.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요 방향에 요 차이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밖으로 나가겠고 이렇게 돌면 일로 가겠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이 포지션으로 잘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 멈추고 얘를 센터를 두고 마지막까지 들으면 이렇게 탑까지 갈 수 있어요. 예. 네. 그쵸? 그런 거잖아. 거리 갔잖아. 다시 거리 갔지. 자, 경로.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. 같은 거리, 그리고 센터 두고 거리 갖게 하고 내려. 오케이? 그리고 거리 갖게 하고 들어. 그럼 이거지? 그쵸? 시계했고. 첫째, 셋업. 그 다음, 원, 반지름. 세 번째, 스윙 경로예요. 이게 첫 번째 셋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지. 예? 안 되고. 두 번째, 이 원이 안 만들어져 길고 작고 하면 안 되겠지. 그러면 이 두 가지로 해놓고, 이 세 번째, 스윙 경로는 이 스윙 면을 맞춰서 옆방향으로 든두고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라이 사이드 스윙을 익히는데 커다란 이 골격은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게 됩니다. 요걸 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파야 돼요. 요게 안 된 상태에서는 막 한쪽만 하다 보면 막 어떤 분들은 셋업한테 막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, 모양만 막 보고, 또 어떤 분들은 백스윙 하는데 이걸 틸트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셋업, 그리고 반지름, 그리고 스윙 경로, 그거를 세 편을 반복해서 시청해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